여러분은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얻으시나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여행 가이드북과 같은 서적을 통해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얻곤 했죠.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며 TV, SNS를 넘어 이제는 메타버스로 여행지를 미리 구경하고 체험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는 의정부시를 메타버스로 구현해 놓은 메타 의정부를 통해 의정부시를 구석구석 누비며 의정부시의 다양한 관광 상품을 체험해 보겠습니다. 메타 의정부에서는 아바타도 직접 꾸밀 수 있는데요. 출석 체크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포인트를 모아 아바타를 더 다채롭게 꾸밀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바로 의정부 시청인데요. 실제와 비교해보니 어떤가요? 꽤 잘 구현되어 있지 않나요? 좌측 상단에 지도 아이콘을 클릭하면 메타버스 속 의정부시 지도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아바타를 움직여 모든 장소를 거닐 수도 있지만 지도 속 장소를 클릭해 바로 이동하거나 주변에 보이는 의정부 대표 마스코트 의돌이에게 말을 걸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돌이에게 말을 걸어 같이 사진을 찍거나 현재 위치의 장소에 대한 정보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로 가볼까요? 부대찌개 하면 의정부, 의정부 하면 부대찌개죠. 이곳은 의정부의 대표주자, 부대찌개 맛집들이 모여있는 거리입니다. 이곳에 왔으면 포토스팟에서 사진 한 장 찍어줘야겠죠? 다음으로 가볼 의정부 제일시장은 의정부를 부대찌개로 유명하게 한 1등 공신입니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온갖 물품들이 거래되는 시장이었기 때문인데요. 매대에 가까이 가면 실제 시장에서 판매되는 각종 물품들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큰 전망판으로 의정부시 공식 뮤직 비디오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중랑천인데요. 중랑천은 의정부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 중 한 곳입니다. 중랑천변에는 시민들의 휴식과 문화체육 생활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 누구나 편하게 피크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중랑천은 의정부시의 핵심 유지들을 관통하고 있어 나들이 코스로도 제격입니다. 이외에도 우측 상단에 게임기 버튼을 클릭해 다양한 미니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메타 의정부 앱은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PC버전은 메타 의정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를 여행하기 전 메타 의정부로 미리 체험하는 것은 어떨까요?